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어제 아이스펜을 이용해서 생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육개장 컵라면이 있는데 이걸 뜯어서 뜨거운 물을 아니 좀 더 태울까? 뜨거운 물을 넣어서 뚜껑을 닫고 아이스펜에 집어넣고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동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자, 그냥 일반 물을 아이스팬에 넣어도 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을 넣습니다. 자, 과연 얼 것이냐 안 얼 것이냐 확인해 볼까요? 됐다, 됐다. 보시죠, 얼음이 만들어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아니 뭐야, 계속해서 얼고 있잖아. 안돼 안돼 안돼, 닦아. 더 이상 얼면 안돼. 아이스팬을 닦았는데요, 여기 보면 얼음이 조금씩 만들어져 있어요. 빙판길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이고, 그냥 먹고 싶은데. 자, 그러면 아이스팬에 올려볼게요. 이거 많이 하면은 잘 안되니까 조금만 올릴게요. 면도 이렇게 한 숟가락 올리고. 나와 나와, 됐어. 국물도 사르르르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을 다 잘라야겠다.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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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싹. 됐어 됐어.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면이 아주 짧아졌어요. 이거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도 있겠다. 자, 한번 또 두드려볼까? 자, 준비하시고 3, 2, 1 됐다! 야! 와,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1kg 빠진 것 같다.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가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좋을 것만 같습니다. 자, 아직 얼지가 않았어요. 이게 워낙에 국물이 뜨겁다 보니까 일단 국물이 식어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들, 얼지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투입하는 휘핑크림 투하! 휘핑크림만 있으면 얼 거야. 어제 쓰고 남은 딸기우유도 좀 넣어줄까? 아, 조금만. 뭔가 맛이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오, 약간 지금 오는 것 같아. 좋았어, 좋았어. 힘을 내, 힘을 내. 여러분들, 조금씩 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평평하게 해주고 기다려줄게요. 아, 힘들다. 약간 누룽지 같지 않아요? 결국 라면이 얼지 않아서 10분 정도 냉동실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약간 딱딱해졌어요. 자, 보이시죠? 이야, 이야, 오, 아이스크림이 되었습니다. 자, 이야, 이야, 이야. 자, 저 약간 까자 같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를 그릇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면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철판 라면 아이스크림 완성. 그럼 지금부터 라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곰 모양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쿠. 손으로 잡으니까 손 잡은 부분이 계속해서 녹아요. 빨리 먹어볼게요. 아, 무슨 맛이야 이거. 아, 맛 진짜 이상해. 처음에 입에 넣고 씹으면 2초는 진짜 뭔가 아이스크림의 그 찹찹함도 느껴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휘핑크림의 그 부드러움도 느껴지는데 2초가 지나감과 동시에 라면의 면발이랑 라면 수프 맛이 느껴지면서 뭔가 불협화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데. 아, 진짜 맛없어.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아, 라면은 따시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아유, 진짜
그래도 이래 있거나 저래 있거나 네 라면 아이스크림 만들기 성공하였습니다. 1호 아이스팟만 이용해서는 실패했는데요. 라면 국물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리하다가 잠시 아이스팟을 냉동실에 한 5분에서 10분 넣어놓고 이제 다시 꺼내서 하니까 네, 성공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맛은 어쨌든 오늘의 너팝이 아이스팟을 이용해서 라면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도전해보았는데요. 만들기는 성공했지만 그 맛은 정말 상상 초월로 맛이 없었습니다. 네, 절대 만들어 먹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워지는 2017년도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안녕!